낮과 밤 가리지 않는 무더위 속에 체력적으로 많이들 지치시죠. 수요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. 한낮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날들이 많습니다.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불쾌감이 심했는데요. 내일부터 우산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 중부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비구름대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.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경기 북부엔 150mm 이상, 서울과 강원도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그 밖에 충청과 호남엔 30에서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요.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요.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최고기온 서울은 33.6도까지 올랐고 습도 때문에 체감더위는 더 심한 곳들이 많았는데요. 비와 함께 지칠 줄 모르던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고요. 내일은 29도, 처서인 수요일에는 2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.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덥겠습니다. 지금까지 생활날씨였습니다.